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오늘 강원도 평창으로 플라이 낚시를 왔습니다. 아 정말 물이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낚시를 못할 정도는 아니네요. 아 저기 저는 여기 미탄으로 낚시를 왔고 지금 미탄 면사무소 인근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오늘 플라이 낚시 오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미탄 면사무소 인근이고요. 지금 이 근방으로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있다고들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 여기 왔으니까 일단 탐색을 계류의 상황부터 좀 파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낚시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45분이고요 집에서는 한 6시 반에 출발했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네요. 아 근데 물이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물이끼가 많이 있어요. 이게 포인트에 너무 일찍 도착을 해도 그리 좋은 게 아닌 게 이 물고기들이 피딩 타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일찍 시작을 한 일찍 일어나는 플라이 피셔가 또 멋진 물고기를 잡는다. 겨울철엔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피딩 타임에 맞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멋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잡을 수 있을까?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탐색부터 해야 오늘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서 낚시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다리 밑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잔잔하고 밑지나 드라이플라이 하기에 참 좋은 환경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드라이플라이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고요. 라이즈만 있다면 정말 드라이플라이 하기엔 좋지만 오늘은 라이즈를 언제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만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늘 좋은 조과를 알려줬던 안겨줬던 좋은 포인트입니다. 물이 매우 얕아요. 아 이곳에 들어가 볼까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일단 탐색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이 아래를 내려가 봤을 때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지만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수량은 지금 갈수기라 많지 않고 지금 아마 여기서 님핑을 하게 되면 아마 수심의 깊이는 한 20cm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탄에서 들어오면은 여기 기와리가 나옵니다. 아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많은데 보통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포인트 탐색이 잘 이루어져야 이 낚시가 또 그날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물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나? 자, 여기는 마을이 그 백령동굴 입구로 가는 길과 그리고 여기 민물 생태관을 가는 길 그 사이에 다리 밑을 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쪽은 잘 오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냥 탐색차 왔는데 저기 보이는 곳이 이제 출렁다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관광을 하고 가세요. 수심도 좋고 아무래도 물고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다른 분들은 다 위에 가 계세요. 근데 저는 탐색차 놀러 온 거기 때문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지역에 탐색을 나와서 10분여간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에 있는지 없는지 유물을 확인을 해야 다음번 주행에도 이쪽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몇 번 해보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천수가 흐르는 나오는 지역이라 이렇게 한겨울에도 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물냉이라고 하는데 데쳐서 먹을 수도 있다고 해요. 플라이 낚시에 와서 포인트를 알아내는 방법은 일단 경험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많이 와봐야 그 지역을 알듯이 많이 해보신 것만큼 중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계절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모두가 다 다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물고기가 있는 지역을 찾는 거는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겠죠. 처음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이곳이 포인트다라고 해가지고 알려드려도 사실 그곳에서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플라이 낚시가 캐스팅을 좀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몇 번 하다가 안 나오면 금방 포기를 해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그 포인트에서 잡으신 분들이라면 그 믿음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또 잡아내시기도 합니다. 그런 거니까 많이 다녀보셔야 돼요. 진짜 돌 있고 정선 좋아 보이는데 이게 물고기가 있어야 물고기를 잘 잡는 거지 물고기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미끼나 낚싯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있는 데를 찾아다니셔야 돼요. 물고기들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미끼 흘러내려온다 생각하면 진짜 쏨살같이 와서 미끼를 물어줍니다. 지금 수심이 너무 얕고 뭐 지금 탐색하는 지역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한 마리 정도가 입질이 있었는데 털리고 말았어요. 드라이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커를 건드렸어요. 아, 정말 포인트는 너무 좋은데 물고기가 없는 게 좀 흠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아쉽진 않습니다.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니까요. 탐색은 그만큼 또 많은 경험을 안겨주니까 거기에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와가 수심이 굉장히 얕은 상황입니다. 체코 닌핑이나 이런 거 하기에는 정말 어렵고 또 닌핑을 할 때는
수심을 이렇게 무게를 얕게 주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올라온 녀석들 한 두 마리 정도는 봤고 잡은 것도 한 두 마리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상황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기와 이렇게 물이 없으면 아무래도 낚시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낚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